자, 반갑습니다. 금산의 신신 낚시 이철규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대부분 저수지가 이제 배수를 하기 때문에 배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강으로 갈까 하고 이렇게 저 미리 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낚시가 대부분 보면은 유속이 가위가 유속이 있는데 그 유속 이 있으니까 대부분 조사님들이 많이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이제 그 유속을 어떻게 한번 대체를 해볼까 하고 이제 그런데 일단 이제 강에 가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물 흐름이 있어요. 유속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유속 때문에 많은 조사님들이 그걸 피하고 있어요. 조항은 좋은데 참 이게 내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 조항 좋은 데서 그 포인트를 다 저 비워놨다는 게 참 좀 아쉽네요. 그게 금강 상류권에 이제 저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 포인트를 가도 풍경은 참 예, 경치 너무 좋고 물 좋고 또한 조과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 삼박자가 다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강 유속에 있는 유속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거기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하던 스타일을 한번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자 채비부터 유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다루마 형의 찌를 선택을 하고 가급적이면 라인도 2호에서 3호 2호 3호 정도가 제일 많이 제가 선호하는 그 라인이고 그리고 또 부력 또한 3호에서 4호 정도의 부력을 가진 찌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일단은 유속이 있기 때문에 유속이기 때문에 찌는 가볍게 예민하게 채비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일단 담가 보겠습니다. 자 미리 맞춰놨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저 저수지나 이렇게 유속이 없는 데는 이런 찌 맞춤도 아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채비를 해갖고 갔을 때 흐름이 있으면 이 찌는 당연히 흘러갈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 뭐야 이 추도 찌맞춤하기 엄청 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돌에 추라는 건데 여기 보면 예민하게 쓰고 싶을 때는 와샤를 하나 더 빼도 되고 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계가 있을 때는 유속을 표하기 위해서는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와샤를 한두 개씩 더 추가시키면서 그 내간 속도를 보고 유속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나사식으로 되었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자, 아까하고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금 가는 것 더 넣어야겠죠? 조금 별 차이가 없네요, 지금. 자. 예. 이제 들어가네 이제 이렇게 현장에 갔을 때 이 채비가 안착이 되어야만이 이 찌가 흘러도 찌는 몸통만 누웠다 섰다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강낚시 특유의 강낚시 이 매력이 찌올림이라고 생각해요. 찌올림 이렇게 유속이 좀 있는 데에서는 대부분의 붕어들은 찌를 몸통까지 다 올리고 그 마지못해 그 몸통까지 막 흔드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거든요. 자주 아니면 반면 확 끌고 들어간다든가 입질이 시원시원해요. 보통적으로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구르텐 같은 경우 보면은 저는 구르텐을 많이 쓰는데 전에는 뭐 저 집어제 뭐 어분이나 어분 계열이나 확산성 떡밥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뭐 구르텐도 종류별로 뭐 새우 어분 구르텐 뭐 옥수수 구르텐 이렇게 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내과에 갔을 때는, 강과에 갔을 때는 어분 계열의 구수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이 반죽 하는 거 보면 1대 0.7로 이렇게 본품을 갖다가 1 물을 0.7로 이렇게 받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흐르는 물이니까 아무래도 저 이 미끼가 저 이탈될 수, 바늘에서 이탈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부당도 좀 되게 물을 한 0.5 반 2분의 1 정도 난 이렇게 첨가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제가 선호하는 뭐 정통적인 방법이라고는 할까, 이게 이제 이건 내 제일 선호하는 방법이고, 또 상황에 따라 채비도 다르게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내가 설명해 드릴 것은 중통 채비. 자, 강낚시를 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저 중통 채비를 먼저 떠올릴 건데, 그러니까 중통 채비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찜엄충고를 하나 넣고 유동치 채비를 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반유동 채비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제 반유동 뽕돌 채비를 할 거예요. 먼저 찜엄충고를 하나 넣어주고, 이런 유동추 있죠? 이런 유동추를 놓고, 자, 이 찌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의 반유동 채비가 되어 있죠? 예, 이걸 찌를 세우기 위한 반유동 채비. 요것은 뽕돌을 저항을 들받을 수 있게끔 반유동 채비. 도래가 됐나. 야, 유동추 채비, 유동치 채비. 예, 여기에 찌를. 예, 이렇게 되면 반유동 채비가 되어있죠. 예, 반유동 채비. 반유동. 마찬가지로 뽕돌도 반유동. 그죠? 네. 그리고 마무리는, 예, 네. 예, 팔자도래로 까지 됐죠. 이 장점은 유속 있을 때 이 뽕돌이 무게를 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채비예요. 그냥 이 집만 가라앉힐 수 있는 부력을 가진 뽕돌이면 충분하거든요. 좀 무겁게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뽕돌이 안착이 돼 있을 때, 이렇게 안착이 돼 있을 때 여기 바늘, 물론 여기 바늘이 들어가야겠죠. 바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 붕어가 입질을 했을 때, 이 바늘을 다 당겼을 때, 이까지 오는 순간은, 이까지 오는 과정은, 이 붕어가 그렇게 크게, 이물감을 느낄 수 없겠죠. 이만큼만, 이 자체 부력만 당겨오는 거니까. 그죠? 이 봉돌을 당겨오는 게 아니고, 이 찌를 몸통을 당겨온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죠? 이만큼 당겼을 때 이만큼 오는 거고, 여기까지 이 멈춘 고무 들어간 부위까지, 예, 이런 식으로 이까지 올 때는 그래도 저항을 덜 받겠죠. 얘들이 이물감을 못 느끼겠죠. 유동춘만큼 붕어가 입질을 했을 때 이까지 이물감이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몸통만 끌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몸통만. 예. 내가 유동을 어느 정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 이물감은 길어지겠죠. 저 올려주면은 이물감 좀 길게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이. 예. 뽕도는 무거우니까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 찌의 부력보단 많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예. 그 이런 채비했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입질이 다 빨려 들어가는 입질 대부분. 예.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입질. 이런 입질의 현상을 많이 보일 거예요. 물론 대부분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렇게 끌려가는 입질. 예. 이렇게 쭉 잠긴 입질. 자, 여기까지 저 충통채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배수기 때 손 맛보기 참 힘들 텐데, 그래도 강낚시에 한번 저 요번 기회에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고, 그냥 자연도 풍경도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다들 손 맛보시기를. 멋지고 좋은 곳에서 다시 한번 볼 길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